하기야, 우리 애들이. 준비할게. 이거 치워야 돼. 왜냐면 아까도 이거 어제 이거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다 제가 날려줬어. 안녕하세요. 연양부가 원장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무료한 일상. 오늘 날도 더운데 재밌는 거 함께 볼게요. 자, 판소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쌤이 여기 남아 있는 걸 보고 한번 해볼게요. 좀 느린 것보다는 조금 고슬픈 거를 한번 해볼까? 오케이. 자, 음은 맞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불러볼게요. 먼저 동편제 불러드리겠습니다. 동편제. 이리 오너라 어꺼들 자, 사람 사람 이겁니다. 신나죠? 그죠? 지금 7강원 친구들 울고 감동하고. 자, 그럼 지금부터 서편제 두 개를 불러드릴게요. 서편제 두 개. 자, 선생님도 못 외우니까 대본을 보고. 어이가리 어이가리 황성만리 어이가리 오늘은 가다 어디 가자고 내일은 어디 가서 잘까? 1번 서편제. 해맑은 서편제. 2번. 자, 2번 눈 멀었어. 어디? 가래 어디 가래 황성만리 어디 가래 에이구 에이구 어때요? 완전 다르죠? 동편제는 남성의 어떤 말투야. 좀 호탕하고 멋있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런. 근데 서편제는 약간 애절하고 구슬프고 이런 음성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남도민요예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조금 더 구슬프게 더 즐겁게 불렀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얘들아 있잖아 우리 노래도 혹시 여러분들 아이유라는 가수 압니까? 우리 아이유가 판소리에 어울립니까? No. 왠지 아이유가 부르면 어디가리 어디가리 뭐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서편제는 방금처럼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거 좔 한을 담아서 부려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혹시 이 중에서 슬픈 일을 경험했을 때, 노래방을 갔을 때 아주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그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좀 낫더라!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그게 바로 노래로 한을 풀었다 이겁니다. 됐나요? 자, 요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고, 서편제는 한이 담겨 있으면 좋다. 두 번째, 한을 노래로 승화시킬 수가 있다. 그거 이야기 생각하시면서, 자, 분석 자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담에서 받을 수 있는 분석 자료. 자, 펴볼까요? 소리의 빛, 이청준. 자, 우리 여담 친구들은 요 자료를 펴시면 됩니다. 요 자료 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갈래는 단편소설이고 연작소설입니다. 분석 자료 보겠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다른 자료들은요, 우리 부원장님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자, 갈래는 단편소설이고 연작소설입니다. 그리고 성격은 전통적이고 등등등등입니다. 우리 이 소리의 빛에서 조금 중요한 거는요, 자료 중에서 제재입니다. 제재. 자, 제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소리꾼 남매의 한, 어? 이게 제재야? 동그라미 쳐볼까? 한입니다. 한 플러스 판소리가 제재입니다. 우와. 한과 판소리가 제재라니요? 되게 특이한 소설이네요. 자, 주제 줄거 볼까요? 한의 예술적 승화입니다. 이거 주제입니다. 그러면 연작, 자, 특징. 연작 소설로 자, 1번 줄거 주세요. 연작 소설로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고 있는 아주 입체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작 소설, 연작 소설이라는 것은 뭔가 알고 있죠? 하나의 제목이나 하나의 주제나 하나의 소재로서 다양한 에피소드가 연결되어 있는 소설입니다. 자, 2번이 제일 중요하죠. 삶의 하늘, 소리라는 예술의 세계로, 예가 예술이죠. 예술의 세계로 승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것은 이청준 모든 소설의 특징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 줄거 주세요. 숨겨져 있던 인물의 정체가 드러나는 추리소설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 예만요?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를 탐색형 구조라고 합니다. 탐색형 구조라고 해서 이청준 소설의 특징이 원래 이래요. 자, 여러분들, 눈길이라는 소설 기억나십니까? 가슴 찡한 소설이죠. 눈길. 눈길도 그랬어요. 이 엄마를 내가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어머니가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 잘 몰랐잖아요. 나중에 되니까, 아, 이랬구나. 어머니 마음을 알았구나. 느끼게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이런 거나 아니면 소문의 벽. 이두개다 수능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청준은 수능이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자, 이래서,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추리소설적인 구성이 있는지, 아, 궁금합니다. 자, 5번입니다.
사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줄까 줄까요? 사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의 사연이 드러나는데요. 이 과거의 사연을 화살표를 빼서 이게 액자 내화입니다. 액자 속에 있는 글이라는 액자 내화입니다. 안내자 이야기 화자. 자, 그래서 액자 안의 이야기 내화입니다. 자, 마지막 10번 중요하죠. 10번. 비극적인 한의 감정을 낭만적으로 처리를 해서 독자의 감동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 한을 낭만적으로 예술로 승화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인물 넘어가고 소리의 상징성 보겠습니다. 한의 정서는 비극적 사건을 통해서 이끌려 나오죠. 맞죠? 줄 거 줄까요? 한은 비극으로부터 나옵니다. 한은 비극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인물이 복수를 생각하면 원한이 되지만, 자, 줄 거 주세요. 용서를 생각하면 한이 되죠. 어? 그럼 누가 누구를 용서했길래? 이때 판소리는 인물의 감정을 한으로 승하게 하는 매개를 합니다. 줄 거 줍니다. 아, 한을 용서로 생각하면 승화가 되는 건데, 여기서 판소리를 통해서 승화를 시키는구나. 이런 이야기였군요. 자, 이제 넘어가시고 전체 줄거리로 들어갑니다. 전체 줄거리. 네, 넘기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합니다. 늦가을 어느 저녁 무렵에 탐진강가의 주변에 천시사내의 주막에 한 사내가 찾아와서, 자, 얘가 의문 오빠입니다. 오빠가 찾아와서 주막집에 눈먼 여인에게, 이 여인이요? 예, 여동생입니다. 동생입니다. 소리를 청합니다. 사내는 단가를 부르는 눈먼 여인에게, 진짜 단가는 시조입니다. 시조. 시조를 부르는 눈먼 여인에게 진짜 소리인 판소리를 제대로 해달라고 청하죠. 사내는 소리를 좋아하게 된 매력이 뭡니까? 요즘 판소리 좋아하는 사람 없던데 왜 판소리입니까? 를 묻는 여인의 질문에 자신의 매력을 털어놓습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어린 시절 떠돌이 소리꾼이 찾아와서 사내의 홀어머니와 살게 되고, 어머니가 딸을 낳고 세상을 떠나자 사내는 소리꾼에 대한 증오를 품게 되더라. 자, 이후에 사내는 소리꾼과 여기저기 떠돌아 도망치지만 세월이 흘러도 소리를 버리고, 자, 떠돌아 다니다가 결국 도망을 쳤어요. 버리고 살 수가 없어서 소리를 찾아 헤매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은 사내 북장단에 맞춰서 밤새 소리를 하고 있고, 자, 줄 꺼주세요. 사실 이거 소리를 한다기보단 이게 바로 한을 승화시키는 행동입니다. 한을 승화. 되죠? 한을 승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을 승화시킨다는 것은 아까 뭐였더라, 얘들아? 한을 승화시킨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말이겠죠? 그죠? 자, 오빠는, 앞에 잠시만 볼까요? 오빠는 동생을 용서합니다. 왜요? 왜 용서해요? 엄마를 죽인 게 동생이니까요. 왜? 엄마가 이 딸로타가 죽었거든요. 자, 또한 오빠는 이 장단을 치면서 자신의 아버지, 의붓 아버지도 용서합니다. 아, 그 아버지도 사실 생각해보면 비극적으로 살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자는요? 눈먼 여자는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뭐 자신의 기구한 삶을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눈을 벌게 한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를 떠난 오빠를 용서하는 겁니다. 됐지? 결국 이 노래는 용서의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을 승화시키는 거죠. 계속 이튿날 사내는 떠나고 여인은 자신의 사연을 천시사내에게 털어놓습니다. 자, 거기도 쌤한테 줄거리 새로 드릴게요. 네, 읽었으니까 새로 듣습니다. 자, 요 이야기는요, 남도 사람이라는, 재밌습니다. 다른 반들도 선생님이 요 반은 영상을 찍기 때문에 지금 본문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 다른 반들은 본문 아예 안 봤어요. 본문이 좀 쉬워가지고. 자, 남도 사람이라는 5개 연작 소설입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선생님이 읽었던 작품은 요거, 소리의 빛이랑 서편제입니다. 요거 두 개. 그리고 서편제는 그 중에서 되게 내용이 비슷해요. 그 중에서 영화로도 각색이 돼가지고 100만, 그러니까 1000만 관객이 왔던 되게 유명했던 영화입니다. 자, 소리의 빛으로 들어갈게요. 옛날 선생님은 이 재구성할게. 원래대로 재구성할게요. 옛날에 콩농사 지어가면서 살고 있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엄마랑 오붓하게 살고 있었던 아들내미 아기가 있었습니다. 되게 어립니다. 한 4살 요때쯤 되게 어려요. 기억도 가물가물할 나이에요. 이런 오빠야가 살고 있었는데 웬 소리꾼이, 떠돌이 소리꾼이 이 집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소리가 진짜 좀 잘해요. 잘하니까 어머니도 이 소리를 잘하는 이 남자한테 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이 소리꾼 아저씨가 아들이 있는 과부집에 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얘는 이제 새아빠가 생긴 거겠죠? 근데 자기는 마음에 안 들어요. 고생은 아직도 엄마만 하고 있거든요. 엄마만 일하고 농사짓고 열심히 계속 하루 종일 배짱이처럼 막 노래만 부르고. 그런데 엄마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딸아이가 태어났고 자기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엄마가 난산이었다는 거예요. 돈이 없죠.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엄마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아들은 봐? 갑자기 들어온 이상한 원래 살았던 사람도 아닌 아저씨 때문에 혹은 저 못생긴 여동생 때문에 내 엄마가 죽은 거예요. 깊숙이 한이 생기고 소리에 대한 증오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애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빠랑 같이 다녀야 되겠죠? 아버지가 얘를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때부터 기구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멈춰 살았던 내가 아들이 이 떠돌이 아저씨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떠돌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역마살을 가지고 있어요. 막 돌아다닙니다. 얼마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자신의 예술을 자기는 예술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아들한테 예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들한테. 근데 이 아들이 노래 안 해요. 싫어요. 왜냐면 나는 이 아저씨가 싫거든요. 그것도 못할 뿐더러 노래도 재능도 자기가 봤을 때 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근데 그때 여자애가 크고 있어. 여자애가 자 우는데 응애 뭐 이렇게 운 거예요. 뭐야 이거. 이거 소질 있는데 역시 내 딸이로구나. 이래서 이 아저씨가 딸내미를 노래를 가르치는데 진짜 잘해요. 정말 해맑게 남도민요를 잘해요. 신기하죠. 어렸을 때 아 한은 부족하지만 이 노래 이 정도면 충분히 발전 가능하구나. 이래서 아들 이리 와. 왜요 아저씨. 아, 이리 와 재민이 빨리. 자 이리 와서 니가 채 잡아 채. 이게 뭐예요. 너는 앞으로 동생이 노래 부르면 니가 북을 쳐라. 아 이건 밥 안 준다. 이리 오너 뚱떡 꺾어 놀자 뚱떡. 근데 점점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궁합이 정말 잘 맞는 거야. 우와 돌아다니면서 세 명이서 떠돌이 노래 부르고 돈 벌고 버스킹 했어. 이때 이 떠돌이 삶에 너무 싫고 아빠에 대한 원망과 고생과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얘들은 씻사러 간다고 하고 아들은 도망을 칩니다. 아들이 그냥 도망, 감추석 도망을 쳐요. 자, 그랬어요. 그러고 이 이야기는요. 이제 이렇게 하죠. 이제 그러니까 아빠가 쫄리는 거예요. 딸이 도망칠까봐 또. 그래서 딸이 잘 때 눈에 약을 넣어요. 근데 그 약 이름이 나오는데 염산일종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심한 건 아니고 이제 눈을 멀 정도. 그래서 눈을 멀게 합니다. 딸이 아빠 눈이 안 보여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자기가 그랬거든요. 어쩔 수 없이 딸은 아버지랑 같이 살아야 될 것뿐더러 하나 더 아버지의 의도는 예술을 완성하고 싶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수 중에서 이소라 아십니까? 이소라 요즘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 진짜 많죠. 아이돌 웬만하면 노래 잘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쯤은 얘들아 있잖아 이소라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라든지 아니면 이소라 노래를 한 번, 두 번 정도만 한번 들어봐봐. 와 미칩니다. 심금을 울립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차이면 노래를 만들거든요. 네, 차이면 노래를 만들고 얘가 노래를 목소리를 정말 매력적이니까 가수를 지망하는 사랑이 되게 잘 빠진대요. 그래서 가수 지망하는 남자들이 얘를 그렇게 잘 만나. 근데 금방 성공하면 떠나요. 되게 유명했던 지금 현재 유명한 가수들도 많습니다. 그러고 나면 노래를 쫙 만들어. 노래를 들어보면 울어요 그냥. 기억해줘 뭐 이래요. 근데 콘서트 가잖아요. 관객들 다 울어요. 다 질질 울고 있어. 네. 한이 생긴 거예요. 노래에. 드디어 예술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 딸내미한테 아버지의 의도는요. 해맑은 여자에게 한을 심어주려고 했는 거야. 남도민요. 드디어 서편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때부터 어렵지 않게 노래는 부를 수 있어요. 너무 노래를 잘하니까. 자 그런데 떠돌이 인생 하다 갑자기 어느 날 여자애는 나이가 20대가 됐고 아버지는 늙어서 콜록콜록콜록 피 아빠가 아파요. 헛간에서 마지막 피를 토하면서 아버지가 앉아봐봐라. 예 아빠 너 눈 먼 것 때문에 힘들지? 네 조카 네 힘들어요. 사실 그거 내가 그랬다. 하 몰랐군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모든 잘못을 고하는 거야. 그리고 사실 너 우리 떠난 오빠 미워했지? 네, 오빠 진짜 싫어요. 우리를 놔두고 떠나다니. 난 오빠를 믿었는데. 미워하지 마. 그 오빠는 네 오빠 아니야. 예? 예? 아니야. 너랑 피 안 섞였어. 사실 친오빠 아니야. 아빠 나한테
그럼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었지. 지금부터 그 얘기 해줄게. 아빠가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이미 그 여자한테 오빠가 있었어. 그 오빠가 바로 우리 떠난 그 오빠야. 그러므로 너는 그 오빠한테 미안해. 싫어할 필요가 없어. 걔랑 나랑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오빠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지. 그때 들은 거야. 아, 오빠가 우리를 떠나는 이유가 맞네. 그럴 수 있겠네. 여자애도 알아. 그래서 아빠는 죽고 이 여자 눈먼 여인은 그때부터 천신의 주막에서 노래 부르고 돈 버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여자 이야기. 남자는 집 나갔어요. 너무 소리가 싫고 너무 새아빠가 싫고 너무 동생이 미워가지고. 왜? 이 아저씨만 아니면 우리 엄마 살았거든. 이 딸아이만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 안 죽었거든. 돌아다니다가.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알아? 우와, 남학생들이 엄마 잔소리를 싫어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군대 가면 제일 그리운 게 뭔지 아세요? 잔소리예요. 잔소리예요. 신기한 게 선생님이 어렸을 때 정말 싫어했던 게 꽃감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미국의 동북부 지역에 살았었잖아요. 미국 스타일 아닙니까? 그 아마존 근처에. 그런데 꽃감 진짜 싫었거든요. 와, 대박이야. 나이가 딱 40 넘어가니까 꽃감 너무 좋아요. 진짜 신기하죠? 싫었던 게 그리워지기 시작한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 근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가 이 아저씨를 왜 좋아했어요? 판소리 때문에 좋아했잖아요. 아저씨가 노래 잘하니까 알고 보니까 나도 엄마랑 똑같은 자식이잖아요. 판소리가 그리운 거예요. 세상 천지 돌아다니면서 판소리 명인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떠났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노래를 잘한다는 장님 판소리 잘하는 여자를 나이대도 비슷합니다. 어머, 뭔가 사연이 있는 여자래요.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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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혹시 내 여동생? 주막으로 갔습니다. 아저씨가 예, 여기 노래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혹시 남편? 아닙니다. 전 주인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네. 와꾸가 어렸을 때 그 와꾸. 저 노래 하나 들으러 왔습니다.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앉으시죠, 술소님. 술소는 앉았습니다. 앉아서 자, 노래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럼지 어떠하리. 좋습니다. 하지만 시조 말고 판소리 한번 들려주시죠. 예? 판소리를 요즘 듣는 사람들이 있네요. 어떤 사연으로 판소리를 좋아했어요? 나 어렸을 때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배려했나 봐. 왜? 어머니가 동생을 낳았습니다. 딸이라고 얘기 안 해요. 일부러 얘기 안 해요. 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쭉 사연만. 자기가 원래대로였으면 몰랐을 법한 이야기. 사실 아빠가 죽을 때 얘기해 줬는데 털어놓듯이 얘기하는 거야. 알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사연을 쭉 틀어놓는 거예요. 모를 줄 알고 당연히. 근데 사실 알아들었어. 여자는 아빠가 얘기했던 걸 나는 몰랐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도 참 이랬는데 나도 모르게 판소리를 찾아다니고 있네요. 소리가 싫어서 떠났는데 참 그렇네요.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노래 한번 해보죠. 둘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북 좀 잡아주세요. 시져요. 나 북 싫어요. 잡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리 오너 둥둥 두둥. 눈치챘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 북치는 이 텐션, 이 리듬감. 이거 우리 오빠인데 밤새도록 둘이 노래 부르고 북치고 해요. 날렸어요. 북치고 노래 부르고 그거를 밤새도록 하는 겁니다. 왜? 네, 서로 한을 푸는 겁니다. 아마 북치면서 이야기하는 걸걸요. 오빠 나 왜 떠났어? 그러니까 나도 힘들었어. 이제 알겠어. 서로서로. 근데 나 그동안 너 미워해서 미안해. 맞아, 미안해. 나도 미안해. 이러고 있는 거야. 노래를 북과 소리가 어우러지면서 뒤대요. 얘기도 하고 북도 치고 하면서 밤새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한이 승화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 이야기를 바깥에 있는 천시 그 아저씨가 듣고서 그 다음날 사연을 물어보는 거야. 어째서? 그래서 나 사실 아빠한테 들었어. 요런 이야기야. 알겠지? 아니요, 바로 마치는 거 아닙니다. 몇 줄만 정도만 마무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191쪽에 보겠습니다. 봅니다. 여자가 조금만 볼게요.
단, 절대 다 안 합니다. 여자가 이윽고 뭔가 사내를 달래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자리를 곤찬졌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그녀 앞에 안고 있던 북통과 장단 막대를 말없이 사내 앞에 늘어놓았습니다. 자, 요게 고수 역할을 부탁하는 겁니다. 북치는 사람을 고수라고 하죠? 고수. 고수를 부탁하는 겁니다. 자, 북 좀 잡아주세요. 고수 역할을 부탁했습니다. 사내가 청해들을 양이며, 자, 뭐를요? 판소리를. 사내가 판소리를 청해들을 여면 이제부터 장단을 좀 잡아달라는 신용입니다. 판소리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소리를 청해들을 말한 사람에겐 흔히 해올 일이었습니다. 자, 요거는 여자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서술자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소리를 청해들을 말한 사람에게는 흔히 해왔던 일이다. 이거 여자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서술자가 제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자는 을의 손님의 솜씨를 믿는 얼굴이었습니다. 여자의 갑작스러운 주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사내 쪽이 뜻밖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밀어낸 북통을 앞에 한 사내의 눈길에 졸지에 일을 당하고 당황해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왜? 그 전에 이미 이런 말 했겠죠. 그런데 왜 판소리를 좋아해요? 했겠지? 약간 짐작을 한 거예요, 지금 여자가. 그래서 북을 준 겁니다. 자, 내 장단이 맞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북통을 끌어당깁니다. 그로부터 여자와 술소는, 자, 술소님, 오라비, 오빠는 다시 소리로 꼬박 밤을 지새듯 하였습니다. 여자는 이제 숨이 짧은 단가는 시조입니다. 본격적인 판소리 가락으로 손님을 휘어잡아 나갔습니다.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막 오빠 한 단자리에서 춘향가의 옥중비가 한 대목을 넘어가고 뚱뚱뚱뚱뚱 했다. 이겁니다. 계속 노래를 했다. 됐죠? 자, 완전 넘어가셔서 중략. 그 다음 쪽 192쪽에 중략. 그렇답니다. 간밤에 제 오라비를 만났더랍니다. 주인 사내는 비로소 뭔가 짐작이 간다는 듯 고개를 한 차례 끄덕이고 나서 다시 질문의 꼬리를 이었죠. 하기야, 나도 간밤부터 뭔가 심상찮은 느낌이 없지 않았네. 하지만 자네 여태까지 한 번도 오라비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그때 산소리가 소리하는 사람, 산소리가 저녁 어스름을 타고 내려와서 콩밭 여자에게 아이를 베개에 낳은 빗덩이가 바로 자네였더란 말인가. 자, 요거 엿들었기 때문입니다. 엿들었어요. 바깥에서. 천시사내는 간밤 동안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은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고 서슴없이 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다시 분명하게 대답을 했죠. 사내 앞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이야기를 숨길 필요가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자, 그것도 있고 얘가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B에 나와 있는 거 있지 얘들아. 자, B. B에 나와 있는 소리꾼 아비는 나이어린 오누이를 앞세우고 요거 있죠? 자, 요거 여인의 과거입니다. 여인의 과거. 자, 과거를 요약적으로 제시를 해놨죠? 여인의 과거 이야기를 쫙 얘기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오라비가 가고 난 이후에 노인네는 아마 딸년마저 도망칠까봐 겁이 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비는 딸의 눈을 멀게 한 거랍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 줄 거 볼래? 딸의 이유를 멀게 하란 거랍니다. 1번은 도망칠까봐입니다. 1번은 도망. 이유는 첫 번째는 딸의 도망 때문에. 1번은 도망가면 안 돼. 여기까지 도망가면 안 돼. 그런데 진짜 이유는요. 자, 예술로서 그거를 승화시키려고 예술에 또 깊이를 주려고 하는 행동이거든요. 자, 그래서 네, 딸의 소리에 한을 심기 위해서입니다. 심기 위함. 딸의 소리에 남도의 한을 심어주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비로소 한숨 섞인 음성으로 눈이 멀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죽이고 나니까 그 죽은 눈빛이 다시 목청으로 살아났던지 됐지. 이제 승화가 됐다는 겁니다. 승화돼서 그녀의 소리는 윤택해지고 그 덕분에 부녀는 오라비가 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힘들이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됐죠? 마지막에 아버지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요 이야기입니다. 전체 줄거리 듣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말이 없어 지금 요게. 그래서 조금 해석은 쉬웠을 거예요. 자, 고생하셨고, 네, 조금.